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학창시절에 보통 유행하는 옷들을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많아. 도대체 언제부터 학생들이 등산복을 입고 다닌 걸까? 유행의 시작에는 바로 그 시절의 교복이었던 노스페이스가 있어. 노스페이스가 왜 교복처럼 번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, 일단 소위 노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나가 누르려면 겨울에 그 한파를 버텨야 하거든. 그래서 기능성 패딩이면서 좀 디자인도 예쁜 걸 입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노스페이스였던 거지. 아니면 겨울에 노폐 패딩을 입고 음식을 배달하는 선배들을 보며 따라 입었다는 말도 있어. 어찌됐든 노폐가 유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등산복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고, 그 이후로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생활복 겸용으로 나온 예쁜 등산복들이 등장하면서 학생들은 교복에도 꽤 잘 어울리고 가격도 좀 있어서 꿀리지도 않는 이런 옷들을 열심히 입기 시작한 거야. 운동복도 비슷한 이유로 많이 입는 거지.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가격대 높은 명품을 입기도 하는데, 이건 진짜 돈이 많아서 입는 애들도 있지만 선배 중에 레플리카 샵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건을 사주는 경우도 많대.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데 중학생 때 노폐 패딩 사달라 해서 미안